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겨 둘째 날 우리 이과 모세의 역사 수업이라고 되었는데요. 모세의 역사 수업도 되고 모세의 역사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정말 우리의 영육 간에 그런 강건함을 주셔서 그것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간증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 수업, 역사적인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이 교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의 수업. 그래서 지식을 쌓아가는데도 수업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년이란 생애를 돌아보면서 모세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자로서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또다 같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 그랬는데 이 신령하는 것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적으로 음식도 되시고 음료도 되시고 그래서 모든 필요가 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영의 양식, 즉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만나를 전적으로 의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모두 결국은 다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일요일 소지에 보면 모세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중보의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연단과 고난이란 수업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반에도 우리 김태호 장로님과 같으신 분 암의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뚜리나오미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뿐아 마찬가지도 이런 훈련 과정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사용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중보자로 사용하셨던 것 같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난 속에서 연단 과정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이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세의 사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목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해서 120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 애굽에서의 모든 그런 습관과 애굽에서의 삶과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들,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죄 아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를 이끄셔서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거기서 왕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그가 고난의 도가니에서 연단 시키는 이런 과정이 수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의 길, 이런 연단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도가니에서 연단 과정이 40년 동안 끝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십계명을 또 받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발을 벗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가 소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 그 십계명의 돌판을 닌 율법을 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모세도 하나의 이런 연단 과정,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연단 과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깨진 십계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셨을 때, 그때는 모세가 완전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율법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속의 경륜, 앞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십계명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속의 경륜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됨으로써 그가 산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랬죠? 독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품성의 빛을 볼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신들은 지금 죄 아래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았을 때 그들은 몹시 자신의 그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세 자체가 그들에게 정죄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인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으로며 또 선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그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어둠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몹시 괴롭고 또
지금 저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그 어둠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그 영광의 빛을 자기 심령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굴복하고 회개를 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더그 영광의 빛을 거부하고 거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결국 못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이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세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 바로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비춰주고 있죠. 빛을 비춰주고 있죠.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계속 점점 빛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계속 강팍함으로써 결국은 사울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거부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심판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율법을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가 그 구속의 경륜과 율법의 그런 십계명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서 그의 자신은 죽고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런 광채가 자신을 덮고 있으므로 자신으로부터 그 영광의 빛이 비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모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비춰나온 그 영광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자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써 이런 희생의 정신을 내 사상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죄책감에 있는 영혼들이 자신을 봤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산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중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 중보 사업을 마치셨고 그리고 구원자로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율법의 권위와 신성을 옹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그런 중보자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중보자도 한 분이고 그분이 누구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한 희생,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피를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중보 사역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중보의 피를 힘입은 자들,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중보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우리의 공로로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체험의 노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없는 자들, 즉 자신의 뜻이 없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영광의 빛을 통해서 자아가 포기된 자들, 자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 바로 14만 4천인과 같이 자들의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가 바로 이런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였고 또 백성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하심으로써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세가 경험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그때그때마다 그런 많은 사랑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들을 다시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 고통 중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탄원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그 자신에는 그런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인 예수님의 품성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또 이런 경험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땅에서도 모세와 같은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런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경험했고 또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서 은혜로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그런 120년 동안의 그런 삶을 회고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자신의 그런 경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인 율법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모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소지 성취된 예언. 아모스 3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언의 성취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신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시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한 것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횟수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한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모든 세상의 역사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경험의 노래,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그런 성경 전체가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선지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세상의 예언도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예언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각자에게 이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현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 것은 저절로 포기가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하면서 과거에 그런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5일 소지 천대나 많게 하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으로 인해 그들이 형벌을 받는데도 열조의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광야를 인도하신 사실은 자비와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죄의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그처럼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정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이 옷이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의 백성에게 대한 사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보다도 천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을 표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광야의 수업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기 전에 이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것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런 오순절의 경험을 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오순절의 경험이 다가왔을 때 그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교회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그런 그 교회 자체를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천 명이라는 그런 저기 뭐죠? 저기 천 명의 완전한 축복. 천 명이란 뜻은 이 천이란 숫자는 그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완전한 수. 40의 수는 완전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완전한 그런 애굽의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다시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그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그런 양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서 애굽에 있던 모든 죄의 그런 습관이라든가 모든 그런 교육에 못 박힌 모든 심령에 박힌 모든 진들을 다 빼내는 과정이 바로 40년이라는 숫자인데 그런 40년이 완전히 모세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의 40년이고 또 그러면서 또 40년이라는 그런 사명을 담당한 그런 사명은 또 모세 자신이 죽은 상태에서만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40년이란 그런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이라는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천배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신인 완전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된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내리는
이른비 성령이 내리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신학에서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기초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임재가 거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고 바로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배, 완전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돌아만 오라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민을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6일 소지,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38년간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후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즉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자 그래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갖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정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40일간.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38년이란 기간 동안 여기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것을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38년이란 그런 긴 세월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뜻대로 또 불신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긴 세월 동안 바로 갈 그런 가나안 땅, 그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돌아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 상태를 또 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 정탐꾼들은 거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열 정탐꾼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상태를 봤을 때 자신의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그런 상황이 자신의 그런 믿음을 삼키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지레 겁을 먹어서 이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래?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할 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가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으면은 점령을 해야지. 그렇게 정탐을 하면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불신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전염병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제는 불명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세의 희생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38년이란 그런 더 걸리는 삶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다 죽게 되고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고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도 다 드러내신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품성은 창조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을 계속 마음을 움직였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다 죽는 경험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탄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사랑과 권능을 재현하는 자들로 꼴 지으시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에게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지금 있는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능력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그열 정탐꾼과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가나안의 그런 모습들에 귀가 죽어서 그것을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 7일 목요일 아모리 족속의 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모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며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전멸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많은 증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자고 창조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창조주의라는 것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방종에서 돌아서지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머리인들은 빚을 거절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죄악의 잔이 차고 찼지만은 아직 완전히 차지는 않았다라고 표시하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조주께서는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빚을 거절한 그 아모리 사람들의 멸망을 했을 때 그들이 멸망을 한 것은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고 바로 이런 그런 아모리 족속들이 다 죽었을 때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모리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직 그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잔을 완전히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추방해 버리고 도말해 버리는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고 자신에게는 아직도 의로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래갖고 이들은 더 하나님을 고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봐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그러면서 일정한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오지 않을 것을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거대한 우리가 가나안 땅인 에덴, 다시 말하면 천국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데 그 거대한 아모리 족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대한 자아가 우리 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갖고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천국을 이루는데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어둠에 드러나서 우리가 완전한 죄악이 관영에 차서 머리끝까지 정수리부터 머리끝까지 차서 우리는 완전한 죗덩어리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거 이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바로 에덴 천국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 아모리 족속,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아모리 족속,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고자 하는 그 아모리 족속을 계속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인 자아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고 그것이 점점 그거 차고 차서 정수리까지 찼을 때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뭐랄까요 실패를 하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고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은혜의 왕국이 되고 그 은혜의 왕국을 이룬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을 이룬 자들이 바로 나중에 영광의 왕국까지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 그런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탐심, 뭐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자아인, 그 아모리 적석, 아, 강한 아모리 적석을 우리가 내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아래에 우리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아모리 족속을 내려놓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의 왕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들로서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2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